그래도 논보리를 좀 있는 야기수테나 장가에서 쭉 살다가 참촌 그것도 아주 잘촌 고라댕이로 시집이라고 가네요. 뭔 지역살이 하는 것 같은데. 또 집안이 넉넉지도 뭐에 매련 없는 게 굶자를 왠지 개우 먹고 사는 지경이잖소. 시집가서 며칠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야야, 그 아리짜 깍지갈에 가서 달걀이 좀 골래라. 얼푼 대답하고 그러고 들거 아니오. 뭐 달고 새끼도 없는데 그러길래 시상시로 와서 그대처 신랑인데 물었지요 뭐. 그게 매물껍데기라고 하는 나부를 웃었지요 뭐. 언제는 또 밭에 가시면서 야야, 지영이는 커튼치기다 이래던데요. 또 대답은 청로구리 맨치인데 뭐인지 알 수가 없던데요. 냉정해 알고 봤더니요. 매물국시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국시 가로리로 손가락 굴다마하니 쏘던데요. 그놈 먹고 절까지로 집어 주르륵 바로 댕기면 그 레이가 퍼들룩함이 코등을 치고 들어간다 이래서 코등치기라 이른다던데요. 내그 소리에 한 의인인데요. 참말로 코등을 치러 가는 나불에 깜짝깜짝 놀라겠던데요.